2023년 10월 20일 금요일. 어느새 월동 준비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 초에 들깨 수확하다가 개인 일정이 생겨서 서둘러 짐을 챙겨 움직였다. 농막 주변엔 밤마다 이슬이 무척 많이 내리는 편이다. 거의 가랑비 수준이다. 주말 농부 시절에 말려보려고 쌓아둔 들깨며 콩이 제대로 마르지 않던 이유를 찾은 것이다. 수확한 농작물도 아침 저녁으로 신경 써서 보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농부의 하루가 매일같이 바빠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따뜻한 가을 햇살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적당한 기온이 너무 좋은 계절이다. 요즘은 한낮 무더위를 핑계삼아 그늘막으로 피신할 이유가 없어졌다. 위치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오후부터 해가 산 너머로 갑자기 기울기 시작하는 산골 특성상 해질 무렵 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부쩍 짧아졌다. 한여름엔 오후 8시 이후까지도 밭에서 일하는 것이 가능했다. 농촌에 머물면서 가장 기분 좋은 시간은 해질 무렵이다. 힘든 밭일을 해도 계속 신나는 시간이다. 해질 무렵의 농산노동은 거의 중독성이 느껴질 정도로 기분 좋은 느낌이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해가 짧아진 탓에 그런 중독성 있는 노동의 느낌을 누릴 시간이 너무 짧아졌다. 오늘은 금요일이다. 고속버스와 농어촌 버스를 이용해 텃밭에 도착했다. 이웃에서 마련해주신 식사 자리에 참석했다. 도착하자마자 점심을 맛있게 먹었다. 오후엔 면민화합 노래자랑이 있다는 소식도 전해들었다. 경품이 무척 많다는 말에 귀가 솔깃해서 구경을 결정했다. 처음 예상은 1시간 또는 길어야 2시간 정도였다. 하지만 생각보다 긴 행사였다. 노래자랑은 명목일 뿐 전체 면민 잔치나 다름없는 성대한 행사였다. 식사, 음료, 주류 모든 것이 풍족하게 제공되는 장면에 깜짝 놀랐을 정도였다. 어색한 느낌으로 동참하고만 있어도 기분 좋은 잔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경품 종류가 무척 다양했고 당첨 확률도 대단히 높다는 점이 흥미진진했다. 물론 그렇게 높은 당첨 확률에도 불구하고 당첨의 기쁨은 끝내 누리지 못했다. 경품 추첨에 대한 기대감으로 자리를 지키다 보니 오후에 잠깐만 다녀오겠다던 당초 계획은 철저하게 빗나갔다. 해가 저물어서야 농막으로 돌아왔다. 햇볕에 말려든 들깨는 내일 털면 될 것이다. 2023년 10월 21일 토요일. 작년까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내려오던 텃밭이다. 거의 오도이천 패턴이었다. 올해부턴 월화수목 중에서 많은 날을 머무는 패턴으로 바뀌었다. 은퇴 후 인생 2막이란 표현에 근접한 생활이다. 2도5천에 가까운 느낌으로 변한 셈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주말에도 머무는 날이 제법 있긴 하다. 주말 농부에 비하면 최상의 만족도를 누리는 중이다. 퇴직 후 만 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정년을 채우지 않고 약간 이른 퇴직을 선택했지만 현재까지는 최상의 만족도이다. 힘든 농사이지만 여전히 즐겁다. 그렇다고 농사를 잘 짓는 것은 결코 아니다. 천연농약, 퇴비,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중이다. 농사란 것이 무척 어려운 분야라는 건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농업인으로 살아가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이자 비결이다. 농장 풍경은 4월부터 장마전까지 무척 예쁜 편이다. 장마가 지나고 나면 온통 녹음으로 변한다. 물론 장마 때 폭풍 성장한 잡초들도 제대로 한몫을 한다. 그 다음은 9월부터 첫설이 내리기 전까지 나름 풍성한 느낌으로 변한다. 오늘 아침 기온이 거의 영상 1도에 근접했다. 첫설이 내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왕성하던 호박 넝쿨이 순식간에 폭삭 시들었다. 나름 강인한 모습이던 가지며 동북콩 잎들도 곧바로 시들기 시작한다.
지금은 김장배추, 김장무, 갓, 열무, 콜라비, 줄기상추, 상추, 쪽파, 조선대파, 각종 허브들 정도만 멀쩡한 상태이다. 김장 때까지 수확해서 먹고 남으면 그대로 노지 월동할 쪽파와 조선대파를 빼고 나면 추위에 최고로 강한 채소가 상추이다. 토라는 아직 조금 남겨둔 상태이다. 지금까지 수확한 토라는 이웃 중에서 드실 수 있다는 분들에게 나누었다. 들깨를 최종적으로 털고 나면 마늘과 양파 심을 준비로 넘어간다. 사실 마늘밭 준비가 이미 끝났어야 하는 시점이다. 게으른 농부지만 서두르진 않는다. 혹시나 마늘밭을 만들지 못한다면 마늘을 심지 않으면 된다는 나름의 소신이기도 하다. 아내가 한말 수확을 목표로 추진했던 들깨는 거의 근접한 수확량에 이르는 것 같기는 하다. 하지만 그동안 들인 노동력에 비하면 품값에도 못 미치는 수확량이 분명하다. 국산 들깨를 직접 재배했다는 자부심까지 이르기엔 아직도 머나먼 여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를 마음껏 수확해서 먹으며 즐겁게 보낸 일상만으로도 감사한 느낌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텃밭 농부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콘텐츠는 유가이버가 텃밭과 전원생활 그리고 모든 일상에서 경험한 내용을 사진 및 영상으로 저장했던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콘텐츠 기획 및 편집은 유가이버가 직접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